요즘 다시 한 연말 말일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초 그 1일, 2일 요때까지만 해도 그 비추 테러범이 좀 바빴는지 비추를 안 찍었었는데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찍기 시작했네요. 아이디 두개 돌리면서 항상 비추 두개 남겨주시는 분. 내가 그때 다른 분을 오해를 했었죠. 아프리카 거의 막판에 한 분을 블랙을 했었는데 그분이 기본 터가 유튜브였어가지고 그분을 강퇴하고 한 이틀 후에 제 동영상에 비추들이 쭉 달려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한 70개 정도에 연속으로 쭉 달아놨더라고요, 비추를. 싫어요를.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근데 딱 정황상 그분을 내가 강퇴를 하고 그 다음날에 달았을 수도 있잖아요. 홧김에. 그걸 제가 이틀 후에 발견한 거고. 정황상 그분을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에 들어와가지고 아니라고 밝히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 그럼 누굴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비추 따라댕 그 싫어요 누르면서 따라댕기는 또라이는 아닐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되게 적기 때문에 근데 낮에 영상을 올리면은 늦어도 1시간 이내로 싫어요가 달리고요 어느 순간부터 누구 아이디를 빌렸는지 비추 싫어요를 두 개씩 달더라고요 한 번은 영상을 두 개를 연속으로 올리는데 영상 올릴 때뭐 제목도 들어가야 되고 광고 그 집어넣는 시간 그러고 뭐 카테고리 이런 거 설정을 바꾸는 거라 설정을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것도 좀 느긋하게 하면 한 1분 정도. 첫 번째 영상을 낮에 올리고 두 번째 영상을 바로 올리면서 한 1분의 격차가 있었겠죠. 두 번째 영상을 올리자마자 딱 봤는데 방금 올렸던 첫 번째 영상에 비추가 한 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조금 있다가 새로 고침을 눌렀더니 비추가 한개또 추가되더라고요. 싫어요가 낮 시간에 평일에 학생은 아니라는 거죠. 낮에 시간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언제나 좋을 순 없으니까 아프리카를 하면서 거의 막판에 틀어졌던 사람들을 한번 쭉 꼽아봤어. 몇명안 돼요. 진짜 몇명안 돼요. 그 중에서 생활 패턴을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항상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오래되신 분들은 생활 패턴이랑 이런 걸다 알거든요. 그 생활 패턴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이제 영상을 하나씩 올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낮 시간에는 항상, 낮 시간, 저녁 시간에는 거의 뭐 바로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스트리밍을 새벽 1시에 방송을 하고, 비추는 싫어요입니다, 싫어요. 제가 추천 비추가 입에 배가지고, 싫어요입니다, 싫어요. 유튜브 정식 그 단어로는 싫어요예요. 새벽 1시에 방송을 하고, 이제 그날 찍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 미리 업로드를 시키고 있는데 생활 패턴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자. 이 생각에 새벽 2시에 기존에 올렸던 거를 공개로 바꿨어요. 이제 사람들이 볼수 있게 여러분한테 알림 뜨게. 물론 그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다행히 다음날 그 저희 방송 들어와 주셨던 분들이 잠안 오는데 영상 올려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다고.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튼 새벽 2시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고 그날 찍었던 영상들이 계속 이제 업로드를 시키면서 저는 방송하면서 못 봤던 뉴스들을 조금씩 체크를 하면서 보고 보면서 수시로 새로 고침을 눌렀거든요. 제가 올렸던 영상들 목록을. 근데 계속 비추가 안 눌리더라고요. 싫어요가 안 눌리더라고요. 근데 새벽 4시쯤에 보니까 싫어요가 또두 개가 떴어요. 그 영상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못 눌렀다는 거는 그 실어의 테러범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하고 자다가 새벽 4시쯤에 어렴풋이 잠이 깨서 핸드폰을 봤는데 11일이 영상을 올렸네. 실어요 누르고 로그아웃 한 다음에 새로 다른 아이디로 친구 아이디로 들어와서 또 실어요를 누르고 그러고 뿌듯하게 잠이 들었겠죠. 그러고 그날 아침 8시에 새로운 영상을 찍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안 누르더라고요. 또 밤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면서 계속 수시로 새로 고침을 했는데 아침 10시까지 비추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 오전 11시가 되니까 비추가 두 개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싫어요가. 이 말은 아침에 되게 바쁘신 성인이란 소리죠. 딱 오전 시간, 10시에서 10시 반쯤에 바쁜 분. 낮 시간에 정말 한가하고, 밤에 자다가 정상적인 시간에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잠시 깼다 다시 주무시는 분. 저희 아프리카에서 저랑 틀어졌던 그몇분 중에 이 생활 패턴이 가능하신 분이 딱한분 있습니다. 그냥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조회수 올라가는 거 감사하니까. 별로 안 했는데, 오늘이 1월 4일, 본격적으로 다시 실어요를 두 개씩 누르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늘상 관종들은 초등학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지. 뭐 물론 성인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나이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들 어리신 초딩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싫어요 테러 하시는 분다큰 성인이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왜 그러고 사나 싶어. 아, 그 싫어요 몇 개가 티가 안날 정도로 제가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방송을 재밌게 해야 되겠죠. 그게 맞겠죠. 하여튼 덕분에 새해 초반부터 좀 기분이 좋진 않네요. 테러범님, 성공하셨네요. 제 기분 망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